6월의 마지막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연장까지 가서 응원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아마 오늘의 승리가 우리 팬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주인공 수현 선수가 입장을 저곳에서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선수 입장한테 큰 박수! 먼저 넥센의 루프야 구단 조태룡 단장님께서 두 선수에게 예, 금이봉을 드리도록 해서 수현 선수 시상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뭐라고 속상하셨는데요 예. 내용이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 수고해주신 조태룡 단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야 조 선수 빠마 새로 하셨나봐요 아, 아까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아 예 어 우리 정선 선수 뭐냐 오늘 네. 아 잠깐만 여기 와있어 자극보다 무서워 죽겠어 여기 묻어질까봐 아 오늘 정선 선수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예, 수현 선수 두 분을 뽑는데 열정적으로 하셔서 지금 뽑히셨습니다 어 뭐지 아까 질문이 뭐였죠? 사회 촬영하고 역시 팬을 위한 마음 대단해요 예 네, 동영상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왜 진짜 깜빡해가지고 정 선수 공식 질문입니다. 정수성 선수 힙업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운동 많이 하면 좀 좋게 됩니다. 아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떤 동작 구체적으로 조금 한 동작만 가르쳐주시면 무지하게 업되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할 거죠? 오늘부터 오늘 한 동작만 좀 가르쳐주시면 힙업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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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하루에 80번씩 정선생 정선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팬들에게 오늘 끝내기한테 오늘 더위를 확 날려주셨어요 우리 팬들에게 끝내기한테 올 여름 이제 7월이 접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제 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또는 부탁의 메시지나 뭐 당부의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부상 선수도 많고 또 연패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개인적인 그런 플레이보다 일단 팀이 먼저 이겨야 됐다는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평소 너무 부담을 갖다 보니까 좀 플레이가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뭐 오늘을 계기로 뭐 꼭 저 때문에 제가 쳐서 이겼다는 것보다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서 오늘 이겼기 때문에 다음 주 게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애기 거야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수 잠시만 골 두 개 사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어서 우리 장혜원 선수 아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어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잘생긴 선수들이 올라오면 항상 합니다. 팀 내에서 외모 순위를 스스로 정한다면 메디? 이보곤 선수보다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공식 질문. 장혜원 선수에게 김영민 선수란? 외국인이 나오면 김영민 선수 뒤에 항상 장혜원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장혜원 선수에게 김영민이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라이벌? 라이벌? 그냥 뭐 스피드나 그렇고 컨트롤도 그렇고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 구질도 그렇고 뭐 스타일이 비슷해서 라이벌로 이제 생각을 한다. 아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저번에 두 번째 이제 올라셨잖아요. 팬들에게 앞으로의 각오라던가 장혜원 선수의 마음가짐을 잠깐만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강진 안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우선 사인볼에 사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인볼에 사인 좀 부탁드리고 여자 우리 팬분이 소원이 있었대요. 정선 선수 손 한번 잡아보.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장혜원 정선 선수 또 화요일날. 두산전에서 더 큰 활약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에게 오늘의 무대에 훅 날려줘서 감사하다고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는 정선 선수와 장현 선수의 사인 있는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니. 한 번도 수은 선수 인터뷰할 때 한 번도 정수성 선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목동이든 뭐 대전이든 가는데. 근데 오늘 그래서 눈물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수은 선수 인터뷰에 정수성 선수 나오는 거 봐가지고 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포옹도 하고. 끝까지 화이팅! 일단 오늘 넥센이 끝내기 한 판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제가 목이 지금 다 쉬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수성 선수랑 장효은 선수 다 사인볼도 받았거든요. 영원히 저는 넥센을 향해 응원하겠습니다. 순리 함성 넥센!